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올해 재정 결함이 1조 5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세수입이 9,405억 원 줄었고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가용 예산 규모는 더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를 올해 한 4,500억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인해서 도로 등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 사업이 축소가 불가피했다라고. 때문에 다음 달 추진될 제1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 예도는 3,875억 원을 감액한 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065 사업비를 넣는다든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예산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소방 예산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의 감액 추경은 외환위기를 겪던 지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필수 사업비 1,802억 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저소득층 의료비,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등 최대한 복지와 안전 예산을 반영해 세출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개회되는 경기도의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